19년 신조어 테스트. 야, 19년이라고 야, 이건 무시했잖아. 안다. 한 눈에서 타면 아, 잠깐만, 말하기. 어머, 이거, 야, 하나, 잠깐만, 둘. 이상한 거 봐, 자꾸 떠올라. 오늘은 저거죠. 예전에 한번 해보긴 했던 건데, 이걸 해봤잖아요. 이거 한 뒤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. 연애세포 생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1년 동안 우리의 연애세포가 얼마나 되졌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심리 테스트 같으니까. 웃기기. 야! 누구 먼저 할까? 나 먼저 할래요. 오케이. 나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,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나요? 당신의 연애세포는, 예? 말을 못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닐까?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다. 가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? 아니면은 내 진짜 실제 있었던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? 가상이면은 그건 심리 테스트가 아니죠. 아, 진짜 나에 대해서 그렇지. 나를 알아보는 거니까.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다. 아니, 네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났죠. 좋게 끝난 거 아니에요, 우리 연애? 아니, 나는 잘된 케이스고 너의 연애 중에서 난 너가 첫 남자라니까. 아이고, 그러셨어요? 그럼 내 전에 있던 이성이 나한테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먼저 든다. 근데 이거는 지금 상태로 해야 돼? 옛날 상태로 해야 돼? 마지막 기억 상태로 해야죠. 마지막 내 기억 상태는 고등학생 때지.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? 쟤한테 뭘 하나 얻어내볼까? 이런 꿍꿍이를 얘기하는 거? 고등학생 때 기준이면은 거의 그냥 매점 가가지고 어떻게 젤리뽀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꿍꿍이 정도 아니었을까? 먼저 든다? 아니다! Nope. 아니다?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스트레스다. 존나 스트레스다. 그래요?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들으면 니 뭐 콧소리에서 호리병 들어있는 줄 알겠어요. 해명하세요. 아, 이것은 스타벅스 고양입니다. 연애의 설레임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. 그렇다. 이건 아닌 듯? 왜? 오늘도 우리 손잡았잖아. 좋았잖아. 무슨 의미 뭐야? 우리 손잡았잖아. 뭐 부끄러워? 빨리 해, 부끄러우니까. 그렇다? 어. 기억나지 않는다잖아. 뭐야, 그렇다야. 아, 근데 아직 뭐 기억은 나지. 오케이. 혼밥이나 혼술이 더 편하다. 혼밥이나 혼술. 아, 전혀? 아니죠. 그렇죠.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둘밥이나 둘술 같죠. 아, 뭐 그렇다야? 왜? 왜 그렇다고 해? 아니야? 혼밥이나 혼술 더 편하다는데. 아, 그렇다 눌렀어 내가. 아, 내 연애서 빠지잖아. 들어가기 누르면 될라나? 안 돼, 그 아예 넘어가지. 그치. 내 연애서 거의 한 10% 더 하면 되지. 3% 더 줄게. 과연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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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! 뭐 크게 문제 없다. 야, 사망 확률. 아까 3% 주기로 했죠? 그럼 4% 40%. 아, 오빠예요? 아니지. 깎아야지, 바보야. 그래, 근데 준다 그랬잖아. 준다는 건 뭐야? 플러스잖아. 됐지?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런 연애를 막는 것은 단지 당신의 의지입니다. 맞네. 되게 안일하게 조언을 해주네? 근데 난 지금 딱 봤을 때 딱 나 같아. 오케이, 빠르게 넘어갈게요. 아, 이거는 그래도 좀 낮게 나올 듯? 아이고, 두번 중에 한 번 죽네. 뭔가 하나 또더 합시다. 어떤 샌드위치를 먹을까?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. 왜? 이름 궁합지수 이런 것도 해볼까? 근데 우리 이름 김계정 김한으로 해야 돼? 일단 그렇게 해볼까? 실제 이름과 가상의 가정의 이름을 했을 때 뭐가 더 좋을지. 결과 확인! 오, 미친! 뭐야, 미친! 쇼윈도 부부를 하라는 건가? 아, 그러면은 이 옆에서 실제 이름으로? 실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. 몇 퍼 나오는지. A few moments. 개씹씹씹구대기인데요 우리. 우리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컨셉을 지키면서 삽시다. 오케이. 조금 다른 재밌어 보이는 테스트도 몇 개 한번 해봅시다. 야, 19년 신조어 테스트. 야, 19년이라고 야, 이건 안다. 한 눈에서 타면 말하기. 잠깐만, 어머 야, 하나, 둘. 잠깐, 이상한 거 봐, 자꾸 떠올라. 잠깐, 아니 그거 기억 안 떠올라. 어떡하지? 잠깐만. 아, 오케이 떠올랐어. 자지. 아. 뭐야 이게? 에피지가 뭐야? 뭘 이걸 모르네. 뭐야 이게? 끼워봐. 에이. 응? 빼. 빼. 시발. 에피지가 뭐야? 애 아빠. 빼고. 시어머니. 아하. 뭐야 이게? 아, 이거는 무슨 말든 씨. 양궁 선수 기보배도 아니고 이 장난하나. 내가 봤는데. 보배? 그거 아닌가? 바다의 보배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잠깐만. 보배? 보트는 한국어로 배. 신조어 보배. 이걸 치고 있는 게 씨. 아, 보조 배터리. 아, 장난하나. 아, 저 핸드폰 보배 이렇게 얘기하지. 핸보배 했으면 알아들었다 나는. 인정. 핸보배. 아.
알고 있지. 오늘 안 하면 뭐야? 아 이거 좀 생각해보자. 아예 치지 마봐. 생각해보자. 너 절대 몰라. 미안한데. 야. 아 맞는 것 같아. 오늘 놀 사람 아님 내일 놀 사람. 오줌 놀 사람 아니야. 아. 오 놀 줄 아는 놈인데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? 오늘 안 오. 어 알 것 같아. 아 이거 알 것 같아. 해봐. 뭔데? 뭐냐면은 이제 신조어를 막 만들잖아 꼬맹이들이. 이제 그거를 그럴듯하게 밑밥 깔지 마. 맞다니까. 이거는 진짜야. 어 해봐. 이거는 신조어들을 꼬맹이들이 자꾸 만드니까 40-5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만듭시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들이랑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. 오 밸런스 그 거꾸로 하면은 스라벨 어떻습니까? 아 맞네 맞네 이게 맞네. 맞는 듯? 이게 진짜 맞는 듯? 좀 더 생각해보자. 그거 진짜 절대 아닌 것 같아. 미친. 야 공부랑 담싸는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를. 뭐 밸런스? 만반잘. 아 알아요. 나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. 만남은 반반 잘 부탁해. 아 진짜 센스 없다. 이거 센스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. 뭘 만두 반반 잘 부탁드립니다. 맞아 진짜 그거야? 만두 반반 잘 부탁드립니다. 아 그래 그럼 만두집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? 만반 잘 부 이러면 만두집 그래가지고 만두집 다라든요? 이슈였다니까? 아 그래 이건 알고 있었어. 만반 잘 부 그러면 애들은 모여가지고 만반 잘 부. 맞아 해 우리 애들은 해. 중국인들이야? 예 아야 만반 잘 부. 만두집 가서 한다며 그게 더 이상해. 사장님 만반 잘 부. 쿨해 보이지 않아?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 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니 솔직히 이게. 솔직히 말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누가 아 달라 그래. 그래? 어. 왜? 그럼 너 가가지고 아 주세요 그래? 진짜 그랬어? 야 너 신세대다. 스타벅스는 다운아시아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야. 어떻게 어떻게? 아 말씀이시죠? 아 뜨거 먹고 싶으면 어떡해? 아 어? 아, 아 이거 맞는데? 아 이거 맞는데? 팬이 아닌 아저씨는 꺼져. 팬티 아저씨 저질이야. 팬이랑 아침 저녁 아 그거 나 아 짜증나. 아 저장 저장. 어? 난 이거 알아. 아저씨 아, 바지 벗어봐라. 미친놈인가? 나 힌트 줄게. 아가씨 바지 벗어. 아하! 우리 완전 신세대일 듯? 100%일 듯? 리얼 큐큐. 아나타와 급식이 됐으네. 우효 20문제 중 20문제를 맞췄다고. 좀 잘 안 해 우리. 그니까 분노 표출 유형 테스트. 피곤해 안 해. 아 씨. 뚜뚜뚜뚜뚜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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